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채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신 분들은 댓글창에 인사부터 먼저 나눠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KKKK님이 인사 먼저 들어와 주셨고요. 여러분 LG전자 이야기를 좀 하고 계셨나 봐요. 그쵸? 네, 오늘은 8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8월이 이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되면 또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바로 9월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존자님 오늘도 예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려주시는데요. 네, 존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임시필명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세이2020님 가을씨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세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럼님도 안녕하세요. 가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존자님 키움의 딸님 어서와요. 네, 케이기님 우와 가을이네요. 엄청 잘 어울리시네 라고 하셨네요. 제가 오늘 의상이 좀 가을 풍이 나나 봐요. 아까 종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선선하기도 하고 9월도 이제 코앞에 왔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9월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말자 9월부터 바뀌는 제도 총모음. 네, 일단 첫 번째는요, 9월에 전국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육아 관련 제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임신과 출산 건보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요. 그래서 쌍둥이나 삼둥이처럼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90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친 산모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내달부터는 신청 시기를 놓친 산모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대상이 유산이나 사산, 조산 후에 60일이 지나지 않는 산모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임부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임시필명님 가을씨 단아해요. 제가 오늘 좀 단아한가요? 네, 어게인님 안녕하세요. 네, 천부자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유아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유아가 이제 무료 접종 대상인데, 이 대상이 59개월 이하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제도로 인해서 2012년 9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 214만 명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일단 두 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는 9월 4일부터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백신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 아이는 9월 26일부터 가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이 내년 4월 30일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12월까지는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했는데요. 네, 아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서 9월부터 바뀌는 제도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셨네요. 안티프레즈님 안녕하세요. 가을씨 옷보다 더 예뻐요라고 하셨는데요. 안티프레즈님 역시 마음씨가 정말 고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드럼님 오, 좋은 정보네요. 예방접종 맞으러 가야겠어요. 드럼님, 진짜요? 드럼님,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세요? 아니, 어린이 말고 접종 대상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만 65살 이상 노인들도 무료 접종 대상인데요. 드럼님, 어린이에 해당하시나요? 노인에 해당하시나요? 제가 이거는 너무... 드럼님... 네, 드럼님이 웃으시면서 맞추러 가야겠다고. 그쵸, 맞으러 가는 것과 맞추러 가는 것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드럼님. 덕분에 한번 빵 터졌어요. 네, 이런 웃음 감사드려요. 네, 황금박힘도님이 마눌 애첩 1호 2호 이렇게 세 명이서 다 출산하면 놀고 먹어도 되겠다고 농담을 해주셨는데요. 그쵸, 이렇게 또 보건료가 확대되니까 혜택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바로 육아휴직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세 달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한액도 현재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첫 세 달간은요,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네, 존자님이 웃으시면서 맞네, 어른이라고. 드롬님이 육아휴직은 아직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하니까요. 웬만하시면 다 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이제 9월부터는 육아휴직도 좀 당당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전기차와 수소차 타시는 분들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으로 인하됩니다. 9월 18일부터 정상요금보다 반값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통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하이패스 차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꼭 달아주셔야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임시필명님 육아휴직 언제적이냐? 임시필명님 Always Pro님 흐흐 현부자님 시장 벌금 물리면 임시필명님이 신청하고 싶으시다고. 아이가 이미 다 크셨나 봐요, 필명님은. 오레이지 프로님이 수소차 하나 사야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이라면 조금 저도 탐이 나긴 하는데 일단 이런 점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저처럼 좀 지방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에요. 바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이용 가능한데요.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건 다가오는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제도는 통신사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편리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신한카드로만 한정되었던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롯데카드, 하나카드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유류구매 전용카드란 무엇이냐 하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현재는 신한카드 하나만 가능한데 이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까지 세 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해당 카드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유류만 구매하고 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방 상품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판매, 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혜택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신규 계좌의 종이통장이 축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종이통장이 이제 발급되지 않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에만 지금 종이통장이 익숙하신 세대에만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휴대폰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와 통신사 간의 싸움에서 정부가 이겼나 보네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죠. 25%까지 요금 할인율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순찰 요청제도 탄력근무제가 운영됩니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달부터 국민이 순찰을 요청하는 장소에 경찰이 배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이 순찰 장소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좀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경찰이 가서 순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와이파이는 저장 안 되나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여러분들 상상력은 무한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빠르게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오후장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